금방 끝나고 들어간다. 그럼 집에 나오고 조폐이 가라는 거네, 끝까지. 자, 우리 윤정, 우리 윤경, 우리 자 박서리님에게 짧지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나 이거 받은 거 이거 게시한 거 이거 그럼 넣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가 이거 어디서 있냐? 방향에서 문막에 있냐? 문막 옥수수 축제 끝나고. 여기 왔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문막은 3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아쉬웠네. 왜? 너무 물이 좋았어. 그러니까 한 열흘쯤 했음을 했는데 3일밖에 안 했네. 자, 여기는 군산. 저는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는데 여기 물은 어떤지 오늘 밤에 보고 안 좋으면 난 돗다리 쌓고 갈라네. 뭐 내가 빠진다고 해서 뭐 여기 나도 몰랐어요. 여기 떼거지로 왔을 때 15명은 아니고 정확히 10명이 왔어요. 정확히 10명이 아이고 내가 개고생해서 시골에 내가 미쳤다고 나눠가지고 나 그냥 갈래. 아무튼 자 오늘 처음 와서 이제 자, 열심히 1월까지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속으로 어머 도대체 왜 저렇게 살이 쪘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나 살 쪘어요. 내가 자수했은 게 이제 앞으로 공연하는데 내 귀에 어머 살 쪘다 요 소리가 나면 저도 말이 찢어버린 게 개새끼야 너 왜 웃나 했더니 개새끼 죽여버렸어. 너는 가서 뒤졌어. 좀 팔렸어. 저거는 아파가지고 벗을 때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별로 그죠? 예쁜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목구멍 비슷 들어가라. 자 조용한 노래 하나 가면서 그다음에 또 신나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순서도 시부라 맨 뒤에다가 놔둬가지고 나보고 설거지 하라는 얘기가 뭐야. 난 맨날 나오는 시간이 9시에요. 네? 아니요. 9시 아니에요. 내일은 6시에 나올 거예요. 6시에 오셔서 그리고 아침은 11시에 나와서 할 거예요. 자, 갑시다.
어, 청주순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산항에, 군산항에 허벌나게 불렀는데 군산 올 줄 내가 몰랐네. 저 가부 내신 순책도 지랄 연병을 떨었다. 알았어요. 감사해요. 언니 과부냐? 서방님이 있어? 아우 딱 그때 들어가면 서방님이 좋아할 거인데. 에? 너무 고마워요. 아, 내일도 꼭 그 상태로 와요. 여자가 조상 될 때 욕을 많이 써. 어, 일단은 과부 넷인데 지금 한 명은 미리 줬고 나머지는 시골을 안 줄 생각인가 보네. 자, 군산에 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군산.
아, 동부채야, 동부채. 어머. 아, 부수장님, 부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부수장님. 이런 것도 진짜 이거. 잠깐만. 오늘이 전화제 마.
처리를 잘해. 이래 왜 나나? 아주 이팔사팔 몸 막 들이대. 그래서 괜찮아. 누구한테 줘도 괜찮아. 누구한테 줘도 괜찮은 게 저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 못 보여드리지만 포인트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는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천년왕 하고 그 다음에 장구 넣으세요. 자, 천년왕 하고 그 다음에 장구서부터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산. 야구인 축제. 시골 야구 선수 어디 있어? 공통이라? 프로 야구? 아, 고등학교 하는 거야? 아, 분산 상고 50주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지가 이렇게 놀아주는 거야? 내가 어르신들을 두고 내가 노래를 봤어도 싶구나. 이제 고등학생 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땅방 벌리면서 놀았으니 처음이네. 뻥짜지마.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버드린 게 마음처럼 내 놈도 나한테 쓰.
방댕이가, 방댕이가 진짜 섹시해. 방댕이가 겁나 섹시해. 나는 일할 맛이 나네. 왜냐면, 너네, 나보다 뚱뚱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네. 여기서는 나보고 뚱뚱한 소리 안 듣겠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자꾸 나와. 아이, 괜찮아. 아니, 나 공연 중이니까. 조금, 공연 중이니까.
내 얼마.